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의 구체적인 예로 복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나를 힘과 권력 또 물질로 짓눌러서 괴롭히고 착취하고 모욕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성경의 말씀은 이러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동해 보복법에 근거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개념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그 동해 보복법의 원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을 담당해야 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원리였고,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재판할 때는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공정성과 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해서 범죄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탁월한 법의 원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해 보복법의 그 원리를 뛰어넘어서 보복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고 나에게 뭔가를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도와주고 빌려주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내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될 그 윤리적 독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비록 받아들이긴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동의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온전하게 깨닫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노력한다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생각한 그 말씀이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해서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지난주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죠. 복수하는 거 하지 마라.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씀들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해석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뭐라 가르쳤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죠. 여러분 이거 조금 뒤에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3절에 등장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찾았습니까? 맞는 말을 하는 듯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른 점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 함께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꼭 이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수식어죠? 내 몸과 같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는데 무엇을 빼먹었어요? 내 몸과 같이 라는 이 수식어를 빼버리고 그냥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주 예수님을 공경에 처해 놓기 위한 아주 야비한 수가 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만들어낸 율법들이 613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서 율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율법이 가장 최고의 율법인가, 어떤 율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킬 것인가 라는 논쟁이 이들 사이에 늘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네들 사이에 지금 찢고 볶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났는데 예수님께 이 곤란한 질문을 드림으로 인해서 네가 얼만큼 잘났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에 예수님을 곤란에 처놓기 위해서 질문했던 이 서기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도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라는 이 수식어를 빼버리고 그냥 이웃 사랑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읽혀지죠. 내가 그 정도까지 이웃 사랑하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그럴듯하게 재포장해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한 이웃의 범위도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유대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웃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또 이웃에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범위도 다 축소시켜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43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편 봐봐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얼만큼 저주하며 악담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너 토설하는시 못 봤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예로 들면서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진짜 다윗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시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시편 44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아 원수를 대적하라는 말이구나, 원수를 짓밟아서 무찔러라는 얘기구나 라고 인식되어지죠.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과 형통을 빌지 마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박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진짜 대적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끝까지 붙어서 싸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해라, 끝까지 대적해라, 지지 말고 끝까지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들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아서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쭉 살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시편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토설하는 시들과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과 개인적인 차원의 원수 갚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참고 구절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 품어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악인에 대한 보복, 원수를 미워함 이런 것들로 연결한다면 말씀을
자신의 편리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을 찾을 때는, 그래서 목사들이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 성경의 문맥을 같이 잘 살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살펴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점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에서 내 몸과 가치를 빼버린 것이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으로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의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밤늦게 PD수첩 은혜로 교회 신땡땡 목사 봤었거든요. 여러분, 합신교단에서 2014년에 그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2014년에 그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 합신총회까지 찾아와서 그 성도들이 난리를 피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했겠죠.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구원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선언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단을 조사하는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거기서 철저하게 그 목사들의 설교와 신학 사상들을 다 연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옥주 목사가 2014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진짜 맞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잠깐 확인했던 것은 자신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한 행동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뿐이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다. 나의 믿음의 양심상 꺼리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그런 지경이라면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온전히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내기 위해서 노력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목사와 또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귀담아 듣고 순종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빠짐없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첫 번째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목사와 성도가 함께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음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44절에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4절 이후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쭉 자세하게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품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덧붙여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 세리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자기들끼리는 서로 품어줘, 너희들이 짐승이라고 치부해버린 그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품어내준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끼리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세리랑 다를 게 뭐야, 이방인이랑 다를 게 뭐야,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끼리끼리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품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인 거야.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부연 설명들이 쭉 붙어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44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웃이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원수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2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율법사가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더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한 그 예수님의 답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시작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맞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잠시 뒤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잠시 뒤에 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그 레위인도 성경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리고 잠시 뒤에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장소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곳에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는 것이죠. 하루 온종일 밤을 꼬박 지새며 이 사람이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두 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제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 주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여러분,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지명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늘 구분되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동족은커녕 인간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BC 586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 아니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였죠.
이렇게 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놓고 혼합 정책을 펴니다. 다른 나라에서 점령한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또 빼서 또 다른 나라에 살게 하고 앗수르가 그렇게 혼합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혼혈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순수 혈통을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남쪽의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깔보면서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혼혈민족이라는 이유와 우상숭배를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고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한 쪽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고 웃기지 마라 니네들이랑 우리들이랑 같나 어디 이게 그러면서 경멸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계속 바라봤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았어요. 돌아다녔다고요.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입장이라면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원수죠.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돌봐주고 싶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너희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잖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배척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측인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여겨 그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죠.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비를 다 베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지불했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두 데나리온을 틀어서 지불하고 내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사마리아인은 지금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을 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비유의 첫 시작을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원수 그도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 아닌가요? 나를 괴롭히고 모욕주고 갈취했던 악인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는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못 살게 괴롭힌 사람, 지속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 그의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흔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끝장내버리십시오. 다시는 못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멸망의 기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그의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이웃은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가 너의 이웃이다. 너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너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라면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가르침 그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이웃을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 의미와 함께 또 지금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셨잖아요. 이 모든 법들을 니네들이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런 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와 욥과 다윗에게 온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이렇게 온전해질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눈을 씻고 닦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했는데 왜 노아와 욥과 다윗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쭉 이어가다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노력하고 발부둥 칠 때, 몸부림 칠 때, 너 온전하다, 너 깨끗하다, 너 내 백성 맞다, 너 진짜 멋지고 너 진짜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말 것이다. 너에게 은혜 주고 말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나라 반드시 세울 거야.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선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선언까지도 다 바라보며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왜 꼭 그 은혜와 그 복을 먼 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 복과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